최근 대학 입학 전형은 정시보다 수시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. 학교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내레이션 전에는 따뜻한 물,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입을 풀어줘야 돼요. 입을. 그래서 부끄럽지만 아, 에, 이, 오, 우 이걸 계속 해줘야 돼요. 아, 에, 이, 오, 우 웃기죠? 그는 아이들의 노력의 결과라며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. 에, 이, 오, 우 준비됐습니다. 매일 밤 8시 교문 앞은 분노의 목소리가 가득합니다. 이렇게 쉽게 혼자 땅 나게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 아이들 가방 말고 학교 가고 숙명여고 엄마들이 촛불을 든 지 무려 두 달 가까이 됐습니다. 자칫 묻힐 뻔한 시험 답안지 유출 의혹 사건을 끝까지 밝혀내기 위해서입니다. 이건 아닌 것 같아. 교장 선생님, 교감 선생님이 그 문을 알고도 허락했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? 이거는 중징계로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문제고 그 아이들 영장 처리돼야 되고 더 이상 학교 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. 의혹의 중심에는 문과 이과에서 각각 전교 1등을 차지한 쌍둥이 딸도 그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있습니다. 믿었던 학교의 배신, 여전히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. 2015년 학생부 종합전형이 시행됐을 때 누구보다 환영했다는 서부원 선생님. 모든 학교가 다 그렇게 해요. 편법, 부정, 방치. 시험지 유출이죠. 생활스럽고 조작하고. 우리 아이가 그런 곳에서 책상을 배워야 된다는 게. 경기도 구리의 한 고등학교에서.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. 한 사립고등학교가. 서울 강남의 한 여고 현직 교무부장의. 특별관리 받는 애들은 원하는 학교로 가겠죠. 나머지 아이들은 들르는 거예요.